아, 씨, 결국 카메라까지 켰다 지금. 이건 좀 만천하에 공개돼야 됩니다. 이거. 아니 이게 지금 진열이가 무슨 컴퓨터에 문제 생겼다고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 지금 책상 상태를 보세요. 컴퓨터만 봐줘. 아, 이게 사람 컴퓨터입니까? 아 여기 뭔지 보세요. 뭔지. 안돼. 안돼. 야 저기 진열이 호흡기랑 제일 어우. 가까운 거다 이거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? 이 정도쯤 되잖아. 네 방은 아닌 거잖아 이게. 좋아진 건. 아 이건 뭐죠? 예? 걸레인가요? 아 이거 이마 그거 깔 때. 아 아. 얼굴 써. 뭐하래? 야 이 사람 쓰는데. 와 이 마이크 위에 이거 뭔지 봐봐 이거. 이거 원래 저 정도 사이던데. 그냥 주작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나. 자연이 준 성과. 시간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거는. 지금 자세히 못 보셔서 그러는데 방 구석구석이 지금 짐덩어리입니다. 짐덩어리. 와 옷도 진짜 많네요. 이게 물류창고지 이게. 나 진일이 이런 옷 입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. 이게 뭔데? 이게 네가 돈 주고 산 거라고. 아 그쵸 그쵸. 내가 막상 입어보니 힘들더라. 입어보세요. 아 좀 기네. 아이자 크더라.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양말이 겁나 많았거든. 여기도 이렇게 많단 말이야. 아 뜯지도 않은 양말이 많이 많았대. 옷걸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? 옷걸이도 좀 많이 부족한. 아 여기 옷걸이가 있었네요? 와 내가 새 샀나? 아, 와 오늘 밑바닥까지 뿌려. 아니 아껴놨어. 아니 뭐야 왜 아껴요 이거를. 좋은 옷을 여기다 걸어야 된다는. 옷은 막 명품으로 사면서 옷걸이는 왜 아끼는 거예요? 야, 옷걸이가 있어도 이건 더 이상 걸 데가 없어. 여기 튀었어요. 아니 옷이 많네니? 아니 니 진짜 많네. 귀여워. 아이고 아이고. 맨날 입는 건 비슷한데. 야 여기 진열이 방에 네. 정말 아이러니한 제품 강력 먼지. 아 많이 썼습니다 이거. 먼지 제거제가 이 방에 있다는 게 너무 웃기다. 아니 방에 이거 뭐야? 뭔데 이게? 뭐가 들어있는 거죠? 그러게. 이거 옷인데 아, 작네. 아직 뜯지 않았어. 어? 어? 아니, 이거 쓰레기인데요? 기가 있네? 계속 헌증을 합니다. 자 퀴즈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? 어? 뭐지? 나도 모르겠다. 정답 바로 텀블러! 정답 텀블러. 텀블러요? 아 슬리퍼. 아 스미마생. 근데 갑자기 왜 제 방을 이렇게 탐구하는 거죠? 너무 더럽잖아요. 야, 컴퓨터 수리하러 왔는데 이게... 청소기 돌리고 하는데 방바닥은 깨끗하다. 책상이 근데 좀 그건 인정해. 저거 먼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솔직히 좀 방치해 두고 있긴 했었습니다. 아 일단 처참합니다 확실히.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2층 인간들이 문제입니다. 저도 문제인가요? 이 강우이 방도 심각하거든요 지금. 야 그럼 솔직히 모래기 방은 괜찮나? 제 방은 아주 무난하죠. 이게 가봐 가봐. 네. 어. 가봐. 내만 죽을 수 없어. 내만 망신 주려고 해 나쁜 놈들. 자신 있어요? 제 방은 뭐 자신 있죠. 그냥 들어가. 더러울 거야. 깔끔하잖아요 제 방은. 깔끔하게. 깔끔하게 따따따따따. 먼지가 없어요 일단. 예. 네. 야 근데 일단 책상에 뭐 없다. 깔끔하잖아요 일단. 깔끔해. 진짜 방에 뭐 없네. 아이씨 그 편집하고 있는 그 제 얼굴이 좀 별로. 진짜 왜 저러냐고. 지금 진짜. 네. 보세요 이. 저 틈 사이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. 이건 최초 공개. 어? 뭐 하는 거죠? 무슨 리모컨이죠? 어 침대. 오 움직이. 노래 이거. 아. 모션 배드. 그렇습니다. 제 침대는 모션 배드였습니다. 노래 침대 할 때 밝혀지지 않았던 기능이었고. 아이고 접히겠다. 아. 중요한 거는 이 침대 밑에 수납 공간 어? 있습니다. 어 맞네. 잡다구리 한 거를 여기에 보관하는. 이렇게 이건 뭐예요? 이거 열어봐도 돼요? 네, 안 됩니다. 아, 너 자꾸 재수죠! 아, 이 모션배들 괜히 산 게 아니군요, 그러면. 아, 네.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은 더 지금 방 깔끔했지, 저런 데 넣고. 불합리합니다, 저는.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. 1층 인간들이 다 가져왔습니다, 기득권들. 아, 이거 먼지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? 그러면? 그거는 깔끔하게 승복하겠습니다.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말해도 셋 다 정말 깨끗한 신축 집이었거든.
많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. 바퀴벌레도 나올 것 같다. 원래 실제로 몇 번 나오긴 했어요. 실제로 제 다리 사이를 기어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. 10층 건물에 바퀴벌레가 웬 말이냐고. 솔직히 2층이 더러운 건 그 때문에. 아, 그럼 당신 방도 확인해 봅시다. 그래. 잠깐만, 그러면 시간을 좀 주세요. 뭘 뭐, 시간을 줘? 나는 뭐 준비해, 시간이 있어, 이거. 잠깐만. 아. 어, 저 문 나왔다, 저 거! 야, 우리 중에 제일 넓은 방을 가져갔는데. 야, 지금 이 상태를 보여줘, 이거. 그 아~ 양말을 그냥 이렇게 쌓아놨나? 아~ 양말 칸. 그럼 여기는 양말 뭐?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옷장 아닌가요? 어디요? 와, 이 진짜 답답해. 아, 파우더가 왜 옷 쌓여 있냐고. 미통계 씨. 미쳤다, 작년까지라. 2021년 한다요. 생창. 안에 가스 생겼어. 아, 이거 어디야? 친구를 왜 받고 하냐? 최근 거네. 수상합니까 무슨? 이거 먹을 수 있잖아. 아이, 뭐야 이거? 양치인데. 여기는 먼지 뭐 있다. 먼지 뭐 있다. 니는 책이라 여기다가. 아, 그림 그려야 되겠다. 아니. 더럽긴 제가 봤을 때 진열이보다 더 더럽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 방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 강호이한테 과합니다. 이 방은 나 이 공간 썼으면 나 정리 좀 더 했지. 내가 이 공간 썼으면 박물관이었습니다. 와, 나 아주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는데. 근데 솔직히 최근 일주일 정도 정리를 좀 소홀히 하긴 했어요. 일주일 가지고 되는 게 이게 일주일이 아닙니다. 그래, 정정됐어요. 네. 아,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. 강호이 그 기분 알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저렇게 돼 있지만 저는 다 저기 뭐가 있고 이런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. 그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얘가 나한테 묻어가려는 게 너무 짜증나. 새끼 실들 찾아온대. 1층이랑 비교했을 때 2층은 2층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.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면 우리했으면 좋겠는데. 있어. 그래서 네. 제가 평소에 2층에 올라올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. 그거는 그냥 나 뚱뚱뚱뚱뚱뚱하니까 지금 여기 살짝 숨 막힐 거예요. 확실히 근데 조금 살짝 내가 미안 네. 미안함을 느낀 게 이건 솔직히 조금. 아니 이게 사람 사는 뭐 서양입니까? 이제 적응. 저는 2층에 현지 적응했거든요. 슬리퍼를 신은 이유가 바닥이 더러워서. 아... 한번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. 아, 이거 저희가 힘을 한번 합쳐야 됩니다. 안 돼, 솔직히 나는 괜찮아. 진열이 방의 핵심은 버리는 거야. 뒤에 침부터 정리하겠네. 그래, 이, 여기를 좀 비워내야겠어. 이게 뭔데, 이 빌박스잖아요. 이걸 안에 뭐 있는 거예요? 까먹었다. 버려. 버려.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? 이거 사탕 근데 가끔 먹긴 하는데. 야, 가끔 먹긴 거짓말 안 해. 듣지도 않은데. 아, 미안해. 본인도 먹은지 몰라. 이거 솔직히 지금 이만 쓸 수 있는 거예요? 아, 그저께도 썼긴 했는데. 근데 뭔가 축축하던데. 냄새가 나더라. 아니, 버리지. 버리지 마. 삽시다. 그래. 아, 그럼 생각난 김에 이것도 버리겠습니다. 이 안경 닦기 오래 썼거든요. 이 안경 닦기 뭐, 완전 뭡니까? 오래 썼거든요. 이제 이 친구를 그럼 대신해야겠다. 아, 예, 다행이네요. 이런 박스 필요합니까? 버리자. 버리겠습니다. 아, 뭐, 이런 거 버리겠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아, 씨, 그 시작 시기 아닙니까? 이거 OTP 이거 버리는 거죠? 아니, 안 돼요. 내 보안. 아, 이거 돈 여기 왜 있는데, 이거? 당근 마켓 거래. 오, 빨리. 아, 봤네. 아, 봤네. 아니, 뭐야? 언제 먹을? 야, 유통기한. 약간 오해를 하시. 여기 위에 있는 공간. 그 심에 이런 책이 깔려 있어.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의 12가지. 그 조던 피터슨의 혼돈의 책. 정말 진열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. 종이가방 수집하나요? 소소한 취미죠. 이걸 머리에 쓰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이마트. 구독 액션으로 10개월 구독한다. 이번에 하나에 다 들어가겠다. 야, 이 머리 좋다. 이거는. 야, 이거 진짜. 이거 좋아. 이건 뭐지? 책이네. 보지도 않고 언지도 모르고 이거는 질서 넘어라는 책이었습니다. 아, 맞네요. 아까 전에 고소가 된 둘 다 같은 사람이 쓴 책인데 읽지도 않고 새 거를 또 이렇게 다 읽으면 다시 읽어보려고. 이 사람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? 일단 네 방 청소부터 해. Organize your local landscape. 일단 이제 청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오마이크 빡 청소하겠습니다.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. 솔직히 근데 내 방은 청소할 게 별로 없어.
강호이방은 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. 정리가 정돈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저는 사실 뭐 이게 뭐 구입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러네요. 솔직히 근데 자 봐봐, 여기는 원래 공개될 일이 잘 없는 나의 공간이고 깨끗하게 정리된 거 위주로 한번 보여주세요.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사람입니다. 그냥 책장에 책 꽂아놓은 거잖아요. 솔직히 내 방은 아까 그 친열이 방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입니다. 나 이렇게 정돈된 사람인데 이런 매도입니다, 매도.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합니까? 무슨 뭐 수박 뭐야 저. 썼으면 좀 제자리 좀 갖다 놓으세요. 미안합니다. 이 넓은 공간을 두고 강호이한테 좀 과해? 많이 아깝다. 아깝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해요. 얼마나 이 방을 차지하고 싶었으면. 아, 원래 이거 내 방이었는데. 여기 지금 너 노랭이한테 좀 배워야겠어. 이런 티를 좀 이렇게 잘 개는 법을 좀 가르쳐주세요. 흔히 가족집에서 하는 우와! 예. 이 끝이야. 아,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올려둡니다. 근데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꺼낼 때마다 다시 버튼을 틀어지잖아요. 그러게. 그럼 어떻게 해서?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두면 되잖아요. 옷걸이가 없어요. 아까 하면 되지. 왜 다 뭐 없다 핑계를 댑니까 다. 옷은 사면서 왜 옷걸이는 안 하냐고.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계속 합니까? 책상 정리할 게 있는데 왜 일정 정리해요 이게. 결국 그렇게 해놓으면 또 뭐 찾으면서 막 이렇게 할 거잖아. 그래. 찾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. 이거 하면서 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두고. 어? 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. 나도 수렴 잘 살아가. 이거 뭡니까? 이 물 생수들은 도대체 뭐죠? 그러니까 밑에 여기 정수기까지 가기 귀찮아가지고. 옷걸이 사는 거 귀찮으면서 물은 왜 사는 거야? 야 그래 맞다. 아니 물은 배달이 되더라고 요새. 아 왜 목걸이 배달 안 됩니까 그러면? 배달이 돼. 정말 병명들만 늘어가네요 청소할 때마다. 생각이 다소 짧았네요. 이거는 뭐 뜯지도 않았네. 갤럭시 버즈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. 우산에 먼지 묻는데. 아 이거 비 오면 쓰려고. 물지마 아 이러고 한번 정리를 조금만 해볼까 그러면. 자 여기도 정리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. 자 창고 물류창고 같았던 진열이의 방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누나한테 그거 모릅니다. 우리 앉아다 이제. 라라라. 와. 야. 뭔지 한테. 와. 야, 내 책상이라고 저게 있지만 저 정도면 양반. 그리고 여기. 아, 뒤에 공간 뭔지 한 통으로 없네. 네, 솔직히 요 공간 정도면은 거의 1평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. 아, 네. 한 평의 공터. 원래 여기도 없어. 이 문을 열 수 없었거든. 어느 순간 여기가 되게 맞아 막 꽉 차기 시작했었는데. 네. 그리고 문 뒤. 이야.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겨주세요. 이 정도만 해도 진열이 방이 그래도 좀 넓어진 느낌이 든다. 저희 여기 공간 딱 생겼을 때 바로 수납장을 하나 더 장만해서 안 되겠어. 네, 이제부터 당신의 역량입니다. 여기서부터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2층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 보겠습니다. 자. 야. 아, 책상 위에 넓어진 거. 오, 되게 멀끔한 거 같아. 그렇게 넓은 책상이네. 여기 밑에도 원래 뭐 가득 차 있었는데 깨끗하게 비운 모습. 근데 다 모으고. 아, 그리고 뭐 아까 여기 옷까지? 옷장도. 네. 오. 네. 정리된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. 한쪽 버렸네. 네, 아 오늘 또 2층을 위해 힘쓴 우리 노랭이에게 박수를 합니다. 역시 1층 주민분들은 자비심이 깊으라.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나요? 청소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 짜장면. 아 오케이! 제2의 이사. 와, 맛있겠다. 와, 맛좀 해볼 짜장면. 아, 저 짬뽕 시켰어요. 저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. 와, 그리고 탕수육까지.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방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맛! 불맛. 당신도 오늘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아, 오늘 그대 수혜자. 카메라 뒤에서 또 짜오도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짜오 감사합니다. 한 입 주는 줄 알았어. 되게 힘든다. 아니면 우리가 청소해야겠다. 새벽 전체를 안 해가지고. 그러니까. 한 달 뒤에 원상 복구돼 있는 거 아니에요? 한 달 뒤에 또 전부 갈 겁니다. 전 나중에 준다 이제. 아, 전 원래 늘 자자니. 아, 이 허증 들어오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. 한 달 뒤에 진짜 보겠습니다. 여러분. 한 달 뒤에 2층 인간들 이 더러운 2층 인간들.
그래서 얘 컴퓨터는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컴퓨터 빨리 컴퓨터가 문제인데.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.